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5일 모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자년으로 지금 바뀌었죠. 입춘이 2월 4일 저녁 6시 3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6시, 저녁 6시 3분경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은 모두 경자년, 본격적인 경자년생이 되겠습니다. 띠가 이제 달라집니다. 계속 기해년 기둥을 적었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제가 이 기둥을 적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면 무인월이죠. 그래서 인월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비로소 경자년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추워요. 꽃샘추위라고 들어보셨나요? 봄은 인, 묘, 진. 이게 봄이거든요. 이제 묘월이 3월 5일이나 3월 6일 경칩 때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현재 입춘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막 얼음이 녹고 봄 기운이 막 시작이 됐죠. 올해 겨울이 겨울답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찬 기운을 머금은 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30일 동안의 기운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또 흐름이 있어요. 이 호랑이 달은, 일단, 이제 축토에서 건너온 부분이기 때문에, 무토가 7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바로 병화거든요. 병화가 또 7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갑목이 약 며칠 동안이냐면 16일이나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일주일 동안 무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자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년이기 때문에 초반 상반기 정도는 임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경자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시면 지금 천간에 무토, 그리고 지지에는 호랑이 인이 두 번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사주에서는 병존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글자가 두개 겹친다고 해서 이 무토는 보통 큰 산을 뜻해요. 큰 산을 뜻하고, 이제 산은 주역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긋날 간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게이지까지 상승하기 위해서 잠깐 베이스 캠프처럼 머물러서 올라가기 힘든 구간 있잖아요. 그걸 어긋날 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을.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역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주역과 사주를 따로 떼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만 막 이렇게 만세로만 파지 마시고, 주역도 좀 공부해보시고, 이런저런 역학의 그런 깊은 맛을 좀 이제 좀 흥미있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오늘 무토가 이렇게 두 번이 있잖아요. 무인월에 속한 무인일입니다. 무무가 왔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좀 많아요. 오늘 장애물이 많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관별로 다 다르게 와닿겠지만, 오늘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를 설명을 해드릴 때, 앞뒤로 산이 다 막혀 있잖아요. 외롭습니다. 외롭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언사, 언변 등이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외롭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무리 생활하는 동물이 아니죠. 그리고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큰 생명력이 바로 이 임목 속에 들어있는 갑목입니다. 현재 월에서는 무토가 힘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 일을 하고,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밤에 이제 퇴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녁에. 그때 비로소 이제 갑목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호랑이 글자가 두 개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게 되면, 계절의 가장 첫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글자가 돼요. 그런데 이날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뭐 성공이라든가 실패라든가 개인에 따라서 운이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성공 아니면 실패, 양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어떤 병에 대한 신약이 개발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성공이다. 말 그대로 확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개발이 실패했어요. 확 떨어져요. 방해를 받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운 자체가 확 뜨거나 확 내리막길을 걷거나
둘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혹은 이제 좀잘 넘어지시는 분들, 사고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묘진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년이나 자년에 급각살이 오기 때문에 수술 운도 있어요. 오늘 개인에 따라서 수술, 사고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떤 금전운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늘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자존심에 걸린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랑이는 역마거든요. 멀리 움직여요. 근데 몸이 멀리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몸보다는 요즘 세상은 정보화 시대죠. 정보가 굉장히 멀리까지 움직이죠. 지구촌에서 말만 잘하면 1시간 안으로 모두가 다알수 있어요. 동시에 공표를 하게 되면 진짜 1시간 안에 전 세계인들이 다알수 있어요. 구설수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터졌다, 어떤 뉴스가 터졌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당사자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일간별 운세도 진행을 해볼게요. 갑목일간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주인공이 무토이고 무인 일이기 때문에 편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인묘진이 이제 걸록, 제왕, 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하게 오늘 활동을 하실 거예요. 특히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들, 또 크게 이동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갑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움직이는 것만큼 내 지갑에 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어떤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서가 갑자기 새롭게 개편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뭐 발령 자체가 해외나 아니면 좀 원거리로 좀 크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신다거나 이런 원거리 발령이 크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갑목분들은 말 그대로 좀 갑작스러운 변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욕심이 크게 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왕지의 환경입니다. 금전을 크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갑이라든가 카드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지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부당한 대우, 또 어떤 부당한 불합리한 지시 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직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대우 또 이제 편법 또 어떤 불합리한 처우나 불합리한 지시 이런 것들을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견디셔야 되겠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환경이 장생지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 굉장히 바빠져요. 아이디어가 오늘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샘솟는 날이고 또 본인의 재능이나 실력을 빛낼 수 있는 날입니다. 할 일이 생겨요. 집에서 가만히 쉬고 계신 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뭔가 작업물을 만드시게 되거나 본인이 멋들어진 것을 만들어지게 되는 하루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창조력이 빛나게 되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마감을 하실 때.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좀할 얘기가 있는데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재능이나 실력의 발전이 오늘 하루 정지, 스탑, 멈추게 돼요. 또 현재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식의 상황이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싱글인 분들,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더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울해질 수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화분들께 안부를 좀 물어보시거나 정화분들을 외롭지 않도록 좀 이제 안부 연락 또 챙겨주시는 게좀 필요해요.
주변 정화분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인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이제 화해의 기운을 빌려 쓰기 때문에 장생지에 마찬가지로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본인의 일을 도와주고 또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자꾸 오늘 들어와요. 굉장히 고맙죠. 일이 바빠서 진짜 터지려고 그러고 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들어오게 되면 한결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무토분들이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좀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잔다르크 같은 이미지를 주변 분들에게 풍길 수가 있어요. 매력이 뿜뿜뿜 넘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무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일하는 당신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그렇죠.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들, 또 이제 동업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동료,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의욕과 사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오늘.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리고 기토분들 주변에 한동안 연락이 안 됐던 분들, 이분들이 입춘이 들어올 때쯤 연락이 아마 멀리서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년 만에 연락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같이 일했던 회사분들이 안부를 갑자기 10년 만에 이제 물어보는 메신저도 많이 왔을 텐데, 오늘은 반대로 본인이 좀 챙기셔야 돼요. 본인이 연락이 뜸한 사람들 메신저로 좀 이야기를 좀 말을 걸어보신다거나, 전화통화를 시도를 해본다거나, 메일을 줘본다거나, 해외에 지금 간지 오래된 분들, 소식이 끊긴 분들, 이런 분들의 안부를 좀 챙겼으면 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경금이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기존 중단된 업무가 있을 거예요. 중단된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 일을 잠깐 보류를 하고, 새로운 업무, 완전히 새로운 분야, 이런 쪽에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 경건분들의 오늘 하루 일진입니다.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 거래를 맺게 되는 일이라던가, 오늘 꺼내게 되는 사업이라던가, 오늘 새로 움직이는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은 실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항목이 오늘 운세에 지금 읽혀지는데, 실행되기 어렵다는 뜻은 한번더 살펴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서 덤비지 마시고 팩트대로 가셔야 됩니다. FM대로. 좀 찝찝하다 싶으면 조금 보류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이 잘안 되는 것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쪽에 아니면 내가 걱정하는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연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금분들도 역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관성, 그것도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 하루 임수분들은 환자를 돌본다거나 병원에 관계된 일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걱정해야 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직접 환자는 아니더라도 이런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살펴보셔야 하겠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개수죠. 마지막입니다. 개수를 볼 텐데,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죠. 환경적으로는. 사업이라던가 일에서 본인만 외롭게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이제 어떤 언론 노출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두각이 되고 주목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은 실상 적게 하고, 크게 내가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좀 드러내야만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은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1년치 어떤 뒤에 큰 비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부풀려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좋게 말하면 마케팅을 잘하는 것인데 좀 본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본인의 일간을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런 것에는 죄송하지만 일일이 메신저나 문자를 제가 답을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재생 목록에 사주 강의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세력 어플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굳이 제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좀 삼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제가 문자로 답을 안 드리니까 카카오톡으로 똑같은 분이 막 주시는데 답안 드렸어요. 제 영상 충분히 찾아보시고 검색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강대를 하기에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좀 찾아보시는 버릇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주 강의 같은 경우는 창업하실 분들, 공부 방법이 도저히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내가 들락날락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인연이 닿는 분들, 이런 분들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링크는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죠. 제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결심이 서시면 그때 문자 주십시오. 제가 전화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연락 요청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저는 좀 반갑지가 않아요. 자, 입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올해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것이고 경자년이라는 것은 겁먹는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영상 끝나기 전에 경자년은요. 그만큼 준비를 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결실이 있는 해입니다. 경금이 사람 주기로 오는 경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겁을 주려고 운세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나쁜 것은 피해가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여기에 막 맹신하시고, 오늘은 이렇고, 저, 내일은 저렇고, 여기 하나에만 막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운세는 어디까지나 30%. 아무리 잘 믿어도 30%만 보세요. 그것이 운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날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